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목적지를 레인들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절 3절 예, 성읍들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살 터전이 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목적지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천 규빌로 정하고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천 규빌, 남편으로 2천 규빌, 서편으로 2천 규빌, 북편으로 2천 규빌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라 그 위에 사십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서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절 아 거기까지입니다. 자, 거기까지 15장까지 다 해나갈 수 있으려는가 모르겠네요. 자,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게 하는 그 사건이 예, 기록이 되어져 있고 36장은 여자에게 슬로보의 딸들에게 또 이제 상속하는 문제로 해서 민수기가 끝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십일조 거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을 다시 누구에게 줘? 성막에서 일하는 레인들에게 기업을 줘서 먹을 것을 양식을 줘서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막에서 일을 담당했던 자들이 레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인에게는 의문에도 여러분에게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인이 곧 우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35장 1절부터 해나가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하고 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더니 결국은 뭘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얻은 기업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 너네들은 레인들에게, 레인들은 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인들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라는 거죠. 그들이 거처할 성읍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너네들이 내놔서 레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 그랬습니다.
그럼 들은 목적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을 레인에게 주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레인 한번 더 살펴볼게요. 더 살펴보고 이제 더 안 할게요. 자, 창세기 49장 자, 5절서부터 시므온과 레인은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절 네, 호나 그들의 모이에는 그들이 모이는 데는 같이 모이지 말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들과 함께 하나 할 수도 없다. 그 얘기죠. 내 영광아 이스라엘들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요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49장 5절 보세요. 5절 한번 쳐봐요. 네, 시몬과 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레이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6절에 대해서 그들이 자 7절 보겠습니다. 제가 급하네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레이라는 뜻은 야곱에게 라헬이 있었고 누가가 있었죠? 레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아는 은총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은 자가 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이 이름이 뭐냐면 이 아들을 낳음으로 내 남편 야곱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것, 연합이 되어질 것을 사모해서 레이라는 그 이름을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름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는데 그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디나 자기 누이를 향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예, 누이를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이 가서 칼로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인하여서 잔해하는 기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들은 흩어질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졌던 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 얘기죠. 저주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 그 얘기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땅 안 줬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것이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누구에게 줘요? 레인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날 목회자 같은 직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절 보세요. 그들의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인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곁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진 자들이 레인이다 그러죠. 저주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해서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여 쓴즉 레인은 내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장자를 바꿔서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장자들을 바꿔서 저주받은 레인을 향해서 당신이 것으로 삼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13절이죠. 자, 처음 난 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처음 난 자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 얘기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애굽은 죄된 세상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대표자로서 장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왜 안 죽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별이 무엇으로 구별되어졌느냐? 애굽의 장자나 이스라엘 장자는 똑같은 장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자기들의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고 애굽의 이스라엘의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을 바꿔서 저주받은 자를 향해서 대신 장자를 통해서 누구를요? 레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짓기는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레위인인 저주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장자를 통하여서 대신 바꿔서 레위인을 바꿔서 레위인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고 대신케 하시고 속죄케 해서 우리를 거느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성전이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은혜를 힘입고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도 분명히 죄가 있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레인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 자 12절에도 보면 민수기 35장 어디였죠? 아, 민수기 3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레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오면 신약 구의 창세 민수기 3장 11절, 12절에 택하심을 따라 레인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위, 선악간의 인간의 행위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하신 그림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 민족을 통해서 택하심을 보신 거고 신약에 의해서는 개개인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엘리야 시대에 7천명을 남겼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레위 지파도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여러분과 나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속죄케 하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자 20절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 그러니 너희의 몸으로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 얘기죠.
그럼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아니고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 감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값으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한 방법이고 방편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 속에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란 오늘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요?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레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레인뿐이었어요. 레인 집안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결과가 뭐냐? 희생제물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저주가 어떻게 해요? 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레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자이고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나같이 실력이 없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핏값이 있다고 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향해서 넘어오면 보다 보면 레인이 뭘 둬요? 첩을 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분하니까 그 첩을요 토막을 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싸움질하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레인이었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타락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지도자들이 타락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손해 나지 아니하려면 예, 여러분들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요. 혹여 행여라도 이러쿵저러쿵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와서 살짝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실족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괜히 바깥에서 남이 얘기 듣고 떠들려서 시험 들 필요 없다니까요. 뭐 그런 거에 그렇게 많이 개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해서 시험들 이유는 분명히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레이 자손을 향해서 매기시고 입히고 일평성 주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레인이 누구예요? 저주받았던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하나님의 분깃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마음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양식이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구할 수 왜? 레인을 향해서 먹이고 입히고 계시잖아. 그것이 여러분과 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레인은 성막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성전에서만. 그러면 레인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줘요.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레위인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과 여러분과 나도 다 동일하게 레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이뤄가고 봉사하는 삶을 이뤄가면 주님은 뭐 하신대요? 분깃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 신약에 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을 먹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옴으로써 섬김으로써 어떻게요? 예, 먹을 것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요. 레인이 어떤 자이냐?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 얘기를 오늘 신약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풀어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민수기 35장 2절부터 해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과일 성업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의 사면의 들을 레인들에게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줘야 될 것이 그들이 과일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성읍의 사면의 들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절. 성읍들은 그들이 거쳐 성막에서 거하면서도 그 성읍에 이제 48개의 성읍이 또 도피성이 생기므로 그 도피성에게 거할 그 땅을 그들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3절. 성읍들은, 3절 치세요. 성읍들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목적지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성읍은 그들의 거처고 들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짐승을 둘 수 있는 들이 필요해서 들도 그들에게 주라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자, 4절 봅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것, 열두 지파들이 이제 성읍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받았던 그 땅을 레인들에게 줄 성읍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기점으로 해서 2000규빗으로 해서 그들에게 성읍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읍이 어디냐? 4절,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으로 삼고, 그죠? 중앙으로 삼고, 예, 어디요? 성박 동편, 남편, 서편, 북편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이 성읍의 들이며 성읍이 되어지고 들이 되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을 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누가 쌓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이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졌다면 멀리 떨어져서 손님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레위 지파가 누구이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레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해서 대신 바꿨고 신약에 오면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꾼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을 입었다면, 거듭났다면 누구 중심으로요? 예루살렘 성벽 그 기점을 해서 2000m, 그러니까 2000m가 멀지 않은 거예요. 가깝게 보여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그 성주위에서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까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완전한 평화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완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할 거처를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 속에 뭐 있었어요? 속죄소 위, 법궤 위,
어깨를 닿는 뚜껑, 그것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잖아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죠? 예, 평안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안식이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과정이 어디 있었어요? 조금 편안했는가 하면 또 어렵고 어려운 거 했더니 또 조금 어떻게 편안해지고 그런 과정을 높낮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낮추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늘 그 복음 안에서 내 모습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인처럼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나를 향, 남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실력을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도 내가 시기 질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고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양식을 먹고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민수기 35장 6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근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해할 도피성 여섯 성읍이고 그 위에 그러면 그 성읍을 왜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돼서 성막에서 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넓잖아요. 가나안 땅이 넓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시 살 곳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살인자가 그러면 정령 죽으려 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내 살인자가 도망할 때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도피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갈려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제어들을 질 때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그 48이라는 성읍을 줘서 그들이 지면 그 48 성읍 안에 거했던 그들에게 여섯 성읍을 줘요. 도피성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남편이 나를 죽인 자를 향해서 죽이려고 막 칼을 잡고 막 도망을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법을 규례를 준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도피성을 딱 줘서 살인을 했더라도 어디를 들어가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너 죽지 않는다. 그 규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규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살인한 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자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는 어떻게요? 죽일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규례이다. 이제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에게는 땅이 필요 없었어요. 성막에서만 일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넓은 대지를 향해서 들어갔을 때 48개라는 그 성읍을 줘서 그곳에서 하나씩 여섯 개를 지어서 예 여섯 뭐죠? 도피성을 지어주므로 죄를 지었던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 살아갈 수 있는 그 도피성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6절 살인자로 피기할 도피성 성읍은 여섯 성읍인데 그 위에 42 성읍이에요. 자 7절 볼게요.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들 둘도 함께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섯 성읍이고 도피성은 여섯 성읍이고 그 위에 42 성읍을 준다 그 얘기인데 레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둘도 함께 그들에게 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조지도 함께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인을 함께 모여 살지 않고 이렇게 각 지파가 내어놓는 땅에서 분배를 받아서 그들이 흩어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48개 성읍 중에서 늘 모여 도피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디로 도망가면요?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도피성이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시켜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산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선 많이 취할 것이고 적게 얻은 자에게선 적게 취할 것이다.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누구에게 줘요? 레인에게 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려가 얼마나 세심한지요.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광대한 땅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강 저는 모르지만 아주 상당히 큰 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란 하늘나라를 모형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느냐? 성막 중심으로 해서는 너무 땅이 넓으니까 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성읍을 주고 레인들이 거처함으로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죄를 졌을 때는 어디로 도망가다고요? 예, 여섯 성읍 다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빨리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더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은 예수가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준비시켰죠? 도피성을 준비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성읍을 레인들에게 주는데 많이 분깃을 받은 자는 많이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게 분깃을 받은 자는 적게 내라.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유다지파 같은 자들은 축복을 받아서 땅이 많았고 사람 수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는 많이 내는 거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아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믿음이 없고 은혜 받은 것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떻게 적게 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땅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가나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믿음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지파들이 레인들에게 소득의 일부를 주게 해서 예, 네. 그러니까 열두 지파니까 몇 개씩을 해? 여섯 개, 여기를 아니냐? 몇 개씩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어떻게 해요? 네, 땅을 내놔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레위인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또 경외케 하는 것,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성읍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신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레인에게 성읍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레인들에게 자기네들이 받은 소득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은 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를 성막에서 또 그들이 그 성읍에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잖아요.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보면 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레인 여러분과 내가 서로서로를 보면서 서로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근데 요놈의 죄가 그만 요놈의 죄가 예, 요놈의 속에 있는 악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흉벌량 되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뭐야? 헐뜯어야 된단 말이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깨닫는 거죠.
날마다 깨끗고 내가 연약한 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어디를 봐야 되나요? 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9절. 봅시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럼 반드시 들여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11절.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성읍에다 뭘 세우랴?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도피성에는 누가 가요?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릇 그러면 고의로 실수로 죽여야 되겠다 그린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괜히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요? 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었잖아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뽑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준 거예요. 뭐라고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릇 살인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로 도망치게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면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로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자니까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피성에 가면 살인한 자가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도피성에 가면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그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산 거 어떻게 써요? 죽어야 되는데 왜 사냐니까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유인들의 성읍에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레인들의 성읍에 있다는 것은 레인들이 살인한 자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레인이 누굴 죽였어요? 강간했던 그 누이를 향해서 강간한 세겜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던 자잖아요. 다 죽였던 자가 이스라엘 장자를 바꿔서 어떻게요? 예, 저주받았던 자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레인들이 뭐예요? 예,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한 자가 지금 레인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죠. 저 레인들이 옛날에 살인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살인을 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요? 예, 도피성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의 도피성은 곧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셔서 죽을 자들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피성이 레인들의 성읍에 있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레인들에게 준 성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뜻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늘 지키심이 있고 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었어요. 도피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 볼게요. 자, 민수기 10. 이는 그랬습니다. 살인자는 어디로 가래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는데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게 보수할 자가 돼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을 제가 실수를 해서 죽였다 그러면 내가 어떻겠어요? 내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원수로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하는 자는요 복수할 자예요. 복수할 자가 이렇게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죽인 자를 향해서 쫓아와서 죽이러 쫓아오면 어디로 가라고요? 도피하는 성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요. 네, 판결을 받는다 얘기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네? 실수로 죽였는지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이 정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죽였다는 그 판결이 나오면 그는 어떻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한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의 가족들이 보복을 하고자 할 때 피할 곳은 어떻게요? 도피성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피성에는 그를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살인한 자. 그러면 그를 살인하든 무엇을 거기까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풀게요. 자, 그렇게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14절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은 여섯으로 도피성이. 성읍을 주는데 도피성을 여섯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15절. 이 여섯 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에요. 여섯 성읍은.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어떻게 도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서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살인을 했으면, 그를 죄를 지었으면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도피성으로 가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에 여섯 성읍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타국인은 누굴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택자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어떻게요? 도피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도피성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산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산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 살인한 자가 누구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 살인한 자. 물론 실수로 살인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아담이 진 거잖아요. 우리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은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가 되어졌죠? 예,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인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를 살인했던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우리는 그 원죄를 받아서 예수님 죽이지도 않았건만, 그죠? 우리가 죽인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뭐야? 그릇으로 풀고 있는 거죠. 실수로 풀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그릇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누가 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관계없이 내가 죽어달라 그랬나? 나를 택해달라고 했나? 상관없이 그릇 범죄한 자가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도피성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그러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그것이 그릇으로 되어진 거죠. 우리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살인은 어디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도요. 아유 어리석어, 아유 둔하구만, 그런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얘 살인죄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인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미워하니까 살인. 많이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예.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리지만. 예.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생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내가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에게 접목시켜 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 예수 믿는 건 그거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 그것이 영접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끝내는데 자,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20장에도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성읍들은 하나의 도피하는 자 나오죠.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 도피성을 줘서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라. 예, 실수로 그릇해서 살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귀를 가지고 어디 가면 산다고요? 도피성에 가면 산다. 예수께로 가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도피성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뭐래요? 자기가 왜 살인을 했는지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릇 죄를 졌는지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보여야 돼요. 이 죄를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감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죽어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를 산자로 만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향해서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했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 사랑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오늘도 깨어있는 자는 내가 연약한 자를 보는 거예요. 긍휼을 그리고 늘 끊임없이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다 그 얘기. 그럼 그런 자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그 사랑을 바라고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이 또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은혜 가지고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성도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만한 힘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거예요. 깨어있는 자다, 눈뜬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상태는 양심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심령은 은혜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양심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도피성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해서 방조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의 그늘 아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옮기신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방종을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달라고 한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종하면 안 된다.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언제든지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는 상에게 진수성천 넘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에게는 상 주인에게서 털어주는 부스러기도 넘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느냐. 은혜가 넘쳐서 그까지 거 뭐 그 은혜 그리시나요? 아 그게 다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말씀을 위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신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이 물 한 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있는가 보네. 그러나 목말라 죽겠는 자에게는 이 물 한 컵이요.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붙잡으시나요? 여러분이 생명줄과 같이 여긴다면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고 이 진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죽을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도피성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었을 때 어디를 간다고요? 그릇, 네, 그릇 범한 그 죄를 인하여서 봤을 때 여섯 개의 도피성을 준비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미라도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죄를 지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거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신명기 19장 2절서부터 3절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요쪽에 저쪽에 새 성읍 아시죠? 도피성을 너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위해서 구별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서 그 도로를 닦고 우리 살인자를 그 뭐예요? 도로를 닦으라. 신명기가 사겠습니다만 이제 도피성을 주는데 도피성이 막 꼬불꼬불꼬불하면 가다가 그냥 도망가다가 넘어지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준비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도로가 울긋불긋하지 않고 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를 다 닦아서 빨리 가서 도피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살라고 얘기다. 그럼 우리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언제든지 보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도피성. 길 닦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으로 끝나는데 자 신명기 19장 6절부터 7절 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었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막 원수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내 남편 죽였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잖아요.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봐 어떻게 해요? 예, 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그러니까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까운 데 가겠다는 거죠. 가까운 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동서남북의 사방팔방에 어떨게요? 예,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 누가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지식도 좋고 신학도 좋고 교리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를 위해서 듣고 우리를 살신 그 생명으로 와야 된다. 십자가에 올라갔던 강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요. 가늠한 여인이요. 네. 교리 몰랐어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그 선포 말씀을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 그래서 이런 교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 높이고 넓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한 주 더 하고 이제 다음 한 주 더 하면서 민수기를 끝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